국내시간 1월 27일에 애플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애플은 분기 매출 처음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111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전년 대비 21% 증가로 아이폰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 17% 증가한 6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모든 아이폰의 매출을 다 합친 거겠지만 그래도 아이폰 12의 영향이 가장 크겠죠. 아이폰 12의 인기가 정말 식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IDC가 2020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을 공개했습니다. 1위는 9,010만 대를 기록한 애플로 전년도 대비 22.2%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23.4%를 기록했습니다. 슈퍼사이클로 교체 수요가 높았던 아이폰 12 시리즈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. 2위는 7,390만 대를 기록한 삼성전자로 전년도 대비 6.2%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19.1%를 기록했습니다. 전분기인 3분기보다는 3.6% 감소했습니다. 4,330만 대로 3위를 기록한 샤오미는 전년도 대비 32%로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3,230만 대로 5위를 기록한 화웨이는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42.4%로 크게 추락했습니다. 미국의 제재가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화웨이가 추락한 만큼 애플과 삼성, 샤오미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내수시장만으로는 성장은 더 이상 힘들어 보이죠. 또한 국내에서도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까지 아이폰 12 시리즈가 판매된 물량은 100만 대가량이고 2021년 올해 들어서 벌써 판매된 물량이 50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. 출시한 지 3달 만에 150만 대가량의 물량이 판매된 겁니다. 이 중에서도 20% 정도의 비율이 자급제 물량이라고 하죠. 아직까지도 일부 모델들이 품귀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12 시리즈로의 교체 수요는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폰 6 이후로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수요가 높았던 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. 이 정도로까지 교체를 많이 했다면 올해는 정말 변화점이 좀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어야 할 거란 말이죠. 정말 국내에서도 이 정도로까지 인기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. 아이폰 12 시리즈의 흥행은 아이패드에서도 이어나갑니다. 파날리스의 2020년 4분기 태블릿 PC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4분기에 약 1920만 대의 아이패드를 출하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. 1920만 대는 전년도 대비 40% 증가로 시장 점유율 36%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. 2위는 990만 대를 기록한 삼성전자로 전년도 대비 41%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 19%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. 4위를 기록한 레노버는 560만 대로 전년도 대비 125%나 증가했으며 5위를 기록한 화웨이는 350만 대로 스마트폰처럼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4%로 추락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태블릿 PC의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화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장을 기록했는데 1위와 2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.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.